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이 네.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인데요. 아하. 꼬리뼈 부분으로 관을 넣어서 그 통증 부위에 약물을 뿌려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건데요. 사실 이 의뢰하신 분처럼 이렇게 소변 배뇨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 관이 들어가면서 신경을 손상시켰거나 또는 그 부위에 출혈이 생겨서 오히려 신경을 압박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거는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의료 과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의료사고 대표 유형 2위니까 워낙 많이 생기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척추 수술 받으시고서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척추 수술 부위 공간이 매우 좁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주의하면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수술 자체가 잘못돼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수술 결과가 또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일부 병원에 한정돼 있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 효과와 장점만을 강조를 하면서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시술을 많이 권유하는 병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병원들이 좀 적응증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응증에 맞는 척추 상태에 따른 적응증에 맞는 시술을 한다면 실패가 좀 적을 텐데 그런 적응증에 맞지 않는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과도 아니면 무리한 시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막상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을 권유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확 쏠리게 되는 건데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맹장수술과 미국에서 시행되는 맹장수술은 똑같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술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네. 다 표준화되어 있고 인정받는 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인정을 해서 급여, 즉 보험 혜택을 받고 가격이 거의 유사하거나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진행하는 중에 저는 맹장수술을 하는데 배를 여는 것이 아니라 복강경으로 넣어서 하고 좀 더 작은 미세 침습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의술이 의료의 수요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발전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급여에 아직 혜택을 받지는 않지만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조금 더 부담이 가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진짜 위급하거나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표준화된 수술과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좀 더 나은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 두 번째 분 무릎 수술, 관절 수술. 수술하기 전에 소독을 안 합니까? 세균에 감염이 됐다고 저는 지금 들었는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소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술 중 감염은 종종 발생하는데요. 무기온 조작술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수술기구가 소독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환부, 우리 수술하는 부위가 소독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수술에서도 공기 중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세균이라는 게 어떻게 감염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술방에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또 정상적인 감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방금 화면에서 본 사례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의사 말만 듣고 인공관절 수술을 덜컥 했는데 지금 일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일을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요? 수술 중에 감염, 병원 측에 감염시켰다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통증도 하나의 감염의 어떤 증상이거든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됐을 때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밀검진을 했고 또 항생제를 적절하게 투여를 했다면 과실로 인정이 될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그런 사후 조치를 제대로 못해서 확대 피해를 유발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